달팽이 기사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갈색 잎새 맞붙은 곳으로 공룡 같은 산길에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도끼는 벌붕이와 깔맞춤이었다. 바이크를 타고 도끼 기병의 위험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는데 너무 세서 봉인했다. 잘했다. 인간의 길을 벗어나 다람쥐의 길로 들어선지 어언 10여 분. 냉장고 시체가 버려져 있다. 도로에서 제법 떨어진 곳인데 왜 냉장고가 있을까?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린 시절 비밀기지가 있던 장소이다. 20년도 지난 과거의 기억에 따라 점점 깊은 곳으로 향한다. 박제 1은 텐트 칠 공간이 넓고 앞에 국물이 흐르고 있다. 물은 여전히 맑지만 수량이 많이 줄었다. 국물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봄에 포위된 겨울의 세력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다. 때려주었다. 잘했다. 청룡도로 덤불 대군을 제거하니 제법 큰 샘물이 나오고 그 너머에서 인간의 흔적이 보인다. 원래 여기에 건물이 있었던가? 집치고는 작아 보인다.
제리산 빨치산의 비트와 같은 느낌이 있다. 빨치산이 가지고 놀던 덤프트럭도 있다. 향로가 있는 걸 보니 무속인들의 신당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주차해놓은 것도 신당 앞 공간이다. 전국에서 무속인들이 온다고 한다. 평평한 바닥이나 판넬 벽체 같은 것은 활용하기 좋아 보이지만 이곳은 피해가야겠다. 두 번째 박제 포인트. 볕이 잘 드는데도 땅이 젖어있다. 수맥이 흐르는 것 같다. 넓다는 걸 강조하는 몸짓으로 추측된다. 탈락. 세 번째 박치. 내 유년 시절 비밀기지가 이쯤이었던 것 같다. 그때는 고사목도 없고 숲도 더 울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름이라 그랬는지도 모른다. 왠지 고사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택도 없다. 과거의 비밀기지는 원래 있던 덤불에 나뭇가지 등을 덧댄 비바람을 막을 수 없던 형태였다. 그래서 준비했다. 방수포. 그냥 텐트 써, 임마.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와 비교해 얼마나 변화했는가. 힘은 세졌지만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손재주가 그렇다. 그냥 텐트 써, 임마. 세상도 그렇다. 낭만은 허세와 오글이 되었고 열정은 열정페이가 되었으며 인의 예지는 선비충이 되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가? 나는 잘 모르겠다. 운동도 하체가 중요하듯 로지 캠핑은 바닥이 중요하다. 바닥을 먼저 공략했어야 됐다. 기초가 중요한 법이다. 결국 팩을 뽑고 다시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잘했다. 내가 준비해온 방수포는 가로 300cm, 세로 190cm, 직사각형이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람 하나 누울 공간만 딱 나온다. 다음에 좀 더 큰 방수포로 재도전해야겠다. 어쨌든 바닥에 발포 매트를 깔고 침낭에 들어가면 어찌어찌 1박은 가능할 듯 싶다. 물이 데워지길 기다리며 생각한다. 대학이 직업학원화되고 인문학과는 계속해서 통폐합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세를 보여준다고. 젠더 갈등, 코로나, 부동산, 정치 세력, 대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인문학, 아니 감수성의 부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그래도 나는 믿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것을.